그러면 네, 괜찮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네. 시간이죠. 야, 드론인가? 드론. 드론이라고. 되게 비싸 보이는데. 3천만 원. 야, 이거 무광이야, 무광.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?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? 아, 500m 올라가지 않을까? 500m. 50m. 얘가 인가? 자, 시작합니다. 네. 아, 너 이렇게 못하냐? 이게 어? 자, 근데 너무 이게 실례라서 해봐 해봐. 내가 해볼게 이제. 봐봐, 내가 하면 성공한다. 잘 봐. 자, 간다. 자. 올라갑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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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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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아니야? 둘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잘하는데? 잘하는데? 방금 누구죠? 어, 봐. 저기서 약간 제로. 어, 잘 봐. 자, 다시 올라와! 그렇지! 오, 그렇지! 자, 이제 우리가. 자, 자, 자! 내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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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조금만 더, 왼쪽, 왼쪽. 자, 자! 인간 한 거 같은데? 누구야? 되게 소질이 있나 봐. 프로 아니야, 프로? 응? 아, 이게 진짜 쉽지 네. 않았다고 하는데요. 네, 하늘에서 만난 대한민국 이 촬영팀이 우리나라를 멋지게 담아내기 위해 이 드론과 함께 2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2만 킬로요? 2만 킬로. 와, 200 킬로, 2천 킬로 아니고 2만 킬로. 아무튼 그렇게 고생한 만큼 멋진 결과물 나왔다고 하니까요.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